그 리저널 이벤트 6번이죠? 6번 데모 영상입니다. 먼저 그 로잉인데요. 로잉 말씀드렸죠? 여기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래퍼가 있는데 굵게 밀리는 게 숫자가 높은 거고 낮게 밀리는 게 숫자가 낮은 거고 남자들은 한 7, 8 잡으시면 되고 남자들은 초급자들 한 5분, 5초, 5 잡으시면 되고 여자들은 한 5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올리셨을 때 숫자가 아래쪽 있죠. 여기 숫자가 적혀있습니다. 1, 2, 3, 4, 5. 그래서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서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5로 내려올수록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러니까 이게 좀 숫자가 높을수록 SUV 탄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. 해보시면 아세요. 그래서 유연성에 따라서 높이고 낮추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매일 말씀드리는 것은 힘들어서 낮춰볼게요. 말씀드리는 것은 올라가셔서 먼저 스트립을 잡으시면 안 돼요. 3, 2, 1, 고 외치시면 잡고 시작하시고요. 그래서 잘못된다. 첫 번째, 이 지금 양팔이 창이라고 그랬죠. 윈도우 받고 다리가 나가시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잘못하시는 건 앞으로 가셨을 때 뒤꿈치가 띄어져서 안 좋죠. 그죠? 그래서 뒤꿈치가 착 달라붙어서 충분한 힘이 피지고 어깨 눌리지 않고 어깨 딱 뒤로 박혀있죠. 그죠?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도 할 때 이 상등이 약하기 때문에 파워프리 같은 거 많이 하시죠. 상등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이 밀린단 말이에요. 그죠? 늘지 말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당기시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당기시는 식으로 당기실 때 그 다음에 이 선이 하나 일관되게 움직여야죠.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냥 내려가실 때 숨 들이마시고 있다 보시고 엉덩이부터 나간 다음에 어깨가 앉힌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. 그죠? 엉덩이부터 나간 다음에 엉덩이부터 나간 다음에 등으로 당기셔야 되는데 엉덩이부터 나간 다음에 팔로 당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. 그죠? 그래서 등 다 당기신 다음에 발이 펴진 후에 당기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? 너무 눕지 마시고 엉덩이부터 빼시고 1시 정도 갔다가 1시 정도에 딱 툭 끊어주시고요. 그죠? 나갈 때도 무릎에 팔이 안 걸리게 먼저 팔을 뻗어주시고 이때도 지금 등 눕지 마시고 뻗어주시고 등 살려주시고 나가실 때는 한 1시 정도 가세요. 많이 간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. 등이 굽으면 힘을 못 쓰죠. 그죠? 최대한 여기 안 굽게 등이 안 굽게만 생각하시면 돼요. 어깨가 여기 딱 박혀있게 요거 말고 그죠?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초급자든 고급자든 똑같은데요. 50칼로리이기 때문에 적은 칼로리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생각하시면서 꾸준하게만 가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빨리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. 딱 하면서 좀 움직이신 다음에 리커버리 천천히 하시고 자세만 생각하시고요. 천천히 하시고 그러시고요. 됐죠? 그래서 그 힘들면 힘드실수록 내가 똑같이 기계적으로 마치 테이프 리와인드에서 똑같이 뭐가 반복되는 화면이 보여지 똑같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거죠? 버피 박스 점프입니다. 박스 점프 아니다 그냥 박스 점프 거죠. 그죠?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체력이 별로 안 좋아서 제 거 영상 많이 참조하시면 되고요. 초보자분들은 그 다음에 하실 때는 방법을 여러 가지 말씀드릴게요. 잘 해보세요. 첫 번째는 박스에 점프하셔서 박스 점프부터 올라가셔서 그냥 펴야 되거든요. 그죠? 이건 안 펴도 됩니다. 그냥 안 펴고 박스를 우회하지만 말고 넘어가시면 돼요. 그죠?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시면 내려가시면 돼요. 그죠? 이렇게 하셔야 되고 옆으로 좀 더 빨리 하실 분들 이렇게 해서 그죠?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. 그죠? 그 다음에 해보시면 아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옆으로 뛰기 더 힘듭니다. 그죠? 지금 다섯 개 하고 이렇게 오셔서 어떤 기점을 찍고 와서 바로 또 들어가서 일관성 있게 그죠? 쉬는 시간 똑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하나씩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또 돌고 오실 때 안 쉬게 그냥 안 쉬어서 계속 움직이셔야 되고요. 그럼 다섯 개 하시고 쉬었다가 다섯 개 쉬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. 그죠? 자, 약간 또 박스 좀 모으고요. 그 다음에 뭐로 가시면 데드리프트 들어갑니다. 데드리프트 해보시면
뭐 물건을 받아서 밖에다 올릴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강기를 위한 힌트 달들입니다. 잡으셔서 도구 이렇게 해서 이 당겼다가 앞에 쓰시는 게 치아 전반 법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건 그냥 클린 데드가 아니라 일반 데드입니다. 일반 데드. 호반복 데드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뭐야 플랭크라고 하죠. 그래서 잡으셨을 때 하급하게 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잡으셔서 여기에 전구 하나 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려갈 때 바닥 쳤을 때 처음부터 명치를 꾹 누른 느낌으로 아시기 좋죠. 그죠? 그래서 여기가 지금 스프링이 되게 여기서 정수리부터 여기 여쭈까지 스프링이 딱 되게 그죠? 똑같습니다. 바닥 갈 때 조심하실 건 이렇게 뿜지러뜨리세요. 뿜지러뜨리셔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화살표 이쪽 방향으로 되지 마시고요. 딱 턱 잠그시고 그럼 이렇게 되죠. 그죠? 잠그시고 내려갈 때는 시선을 한 여기서 전방으로 쳐다보시면 되겠죠? 여기서 전방은 이방 내려가세요. 전방은 여기죠. 그죠? 이방 내려가세요. 방은 여기죠. 그죠? 키워드는 뭐냐면 내려갈 때 항상 얘부터 보통 이렇게 하시거든요. 이렇게 많이 빼세요. 그죠? 무릎부터 숙인단 말이죠. 그러지 마시고 어느부터 빼신 다음에 어느부터 빼신 다음에 무릎 빼시고 그냥 이거 항상 틀어주세요. 그죠? 그다음 내려가셨다가 내려갈 때 조심하실 건 정강이가 여기서 안 떨어지게 하세요. 바벨이 정강에서 안 떨어지게 하세요. 그죠?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힘듭니다. 조금 차이가 나도록. 그래서 여기서 내리실 때 최대한 많이 빼시란 말이에요. 근데 이걸 들려주시면 더 힘들어요. 멀어져요. 그러니까 턱을 최대한 잠그세요.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에 바닥에 쳤을 때 우리 스쿼트 할 때 턱까지 왔으면 이제 바닥에서 똥! 쳐주듯이 마지막 바닥처럼 내려갔을 때 정말 최대한 내주고 닿는 순간 푹! 붙여주세요. 흥! 턱! 이러시란 말이죠. 보시면 그래서 잡으시고 부러뜨리시고 그죠? 그 다음에 아 이렇게 보시죠. 그래서 시선 이렇게 해서 턱딱 잠그시고 항상 정말 수직 만들어주려고 하시고 이렇게 올리시다가 무릎 지나면서 전방 보시고 내려갈 때 엉덩이부터 빼셔서 무릎 바깥으로 미시고 최대한 전방에서 안 떨어지게 그죠? 이렇게 이렇게 그죠? 아 요것도 지금 무게 설정하실 때 10개가 한 번에 되는 거 설정하세요. 그죠? 그래서 원래는 10개 하시고 다음 번에 인동 이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리전을 나가시면 10개 하시는 걸로 하세요. 너무 무겁게 잡으셔서 오버하지 마시고 지칩니다. 그 다음에 아, 똑같죠? 하실 때 마치 똑같은 동작이 있죠. 리와인드 반복되듯이 딱 잡고 파 파 파 이렇게 하죠? 됐죠? 데드리프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모르바네 월볼로 가자. 잠시만요. 아, 좀 뒤로 갈게요. 좀 바닥이 안 보이게 가겠습니다. 아, 월볼은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팔로도 안 써주는 거예요. 팔로다. 그죠? 좀 가벼운 걸로 갈게요. 힘이 없어서. 좀 가벼운 걸로 가십니다. 그래서 팔을 쏘지 마시라는 얘기는 시작자서부터 말씀드리기 시작자서부터 항상 눈앞에 두세요. 그죠? 이렇게 내리셔도 안 되고 이렇게 돌리셔도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. 팔 이렇게 잡고 이 힘으로 던지시는 거예요. 이 힘으로. 그죠? 근데 팔을 안 쓰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면 배를 눕는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내려갔다가 숨 들이마시고 있다무시고 호흡 드시고 호흡 숨들이마시고 내려갔다가 엉덩이가 무릎 앞에 내려가죠. 무릎 아래로. 그 다음 올라가면서 엉덩이가 다 무릎 위로 올라왔을 때 이때 엉덩이를 짠다 생각하세요. 그죠? 엉덩이 짜주는 힘이 먼저고 그 다음에 팔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요. 그죠?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 아, 숨부 호흡부터 말씀드릴게요. 숨 들이마시고 있다 보시고 파 파 이렇게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떨어질 때 보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서 최대한 그 노력을 해보세요. 처음에 하실 때 뒤꿈치 안 떨어지시죠?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던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. 그냥, 그냥 여기서 저 내가 턱부터 명치 누르듯이 이런 식으로 그죠?
딱 내리시고 그 다음에 호흡 말씀드렸고 받는 거 말씀드리기 받는 걸 그 높은 데서 애기 하나가 떨어질 때 이걸 지금 애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떨어 받기도 전에 이렇게 앉으면 위험하죠 그죠? 그렇다 하면 잡자마자 터치가 되자마자 날아가시는 거예요 그죠? 그래서 보시면 기다리세요 최대한 최대한 자 보세요 그죠? 닿자마자 내려가세요 그죠? 공이 내려와서 내 얼굴 치는 순간 호흡도 닿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? 그 다음에 다리 보시면 스쿼트 똑같아요 다리 거의 11자나 조금 벌리시고요 그래서 엉덩이 좀 빼셔서 올라오실 때 얘를 많이 미세요 그죠? 그래서 뭐 그 유니버스 모로 리크루먼트라고 여기 그림도 자꾸 써주셨다는 얘기 그죠? 그래서 이거 안으로 모이시면 안 되고요 무릎이 그 다음에 우리 무릎 보시면 무릎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? 안으로 말리시면 무릎에도 안 좋으세요 됐죠? 잠깐 이걸 버리고 그 다음에 딥스입니다 딥스 딥스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, 안 되시는 분들은 비대 축소를 뭐 월벌의 경우 지나갔는데 얘기 드리면 비대 축소 무게 가벼운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개나 13개 정도가 한 번에 되는 무게를 잡으세요 너무 힘들게 해서 오늘 와드가 길기 때문에 지치니까요 그죠? 재밌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버하지 마시고 자기 수준에 맞게 가시고 10개나 13개입니다 그 다음에 링딥의 경우는 보시면 처음에 한 10개 할 수 있는 무게를 잡으세요 그죠? 그럼 링딥을 10개가 안 되시면 바딥을 하시면 되고요 바딥 그 다음에 바딥이 안 되시면 파굽혀펴기 하시고 그 다음에 파굽혀펴기보다 좀 낮게 하시려면 그 링 푸쉬업 있죠? 그죠? 링 푸쉬업 자 보세요 아 오늘 링 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키워드는 뭐냐면요 아 내려가셨을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 하신다는 얘기는 이게 노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깨랑 엉덩이랑 수평이 되시면 안 돼요 그죠? 그래서 내려가는 것 같지도 않고 내려가는 것 같지도 않게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?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같이 내려가셔야 돼요 그죠? 그 다음에 힘을 받으시려면 체조 동작은 발끝을 펴셔야 됩니다 스틱트로 하실 분들은 스틱트는 아니죠 그죠? 아까도 똑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갔을 때